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제 누구나 다 로봇을 만든다. 내가 내 로봇을 스스로 디자인해서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오늘 네. 그죠? 배웅은 대표님을 모시고 허깅페이스 등등 뭐 새로운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사 네.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배웅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재미있고 신선한 내용을 아마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면 내 로봇 내가 만든다. 허깅페이스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허깅페이스는 제가 한 뭐 6, 7년 전부터 이거를 이용을 했는데 챗GPT 나오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네. 그리고 동영상 그냥 만들어져요. 네. 한 줄만 허깅페이스 들어가서 한 줄만 딱 쳐요. 이병헌이 피자를 먹고 있어. 뭐 이런 게 그려줘 하면은 동영상을 그저 한 6초, 7초짜리 금방 만들어져요. 그것만 한 줄 썼는데 잘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전지현이 닭다리를 뜯고 있어. 그려줘. 아니 생성해줘. 뭐 이렇게 하면은 아예 전지현이 닭다리 뜯는 게 그죠. 몇 초짜리가 나옵니다. 이런 거 제가 많이 쓰고 있었는데 네. 이제 로봇에까지 애들이 진출을 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로봇이 내부 고발자가 된다. 만약에 AI가 그죠? AI가 너무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내부 고발자가 되어가지고 못하게 하거나 아 이거 참 힘들어요 사는 게 그죠?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 보시면 내 로봇 내가 만든다 허깅페이스 AI 로봇 튜토리얼 공개 이렇게 해서 오픈소스 AI 강자인 허깅페이스가 AI 기반 로봇 개발의 문턱을 낮추었다. 개발자들이 직접 AI 로봇을 만들고 훈련할 수 있도록 상세한 튜토리얼을 공개했다. 이는 로봇공학 분야의 대중화를 네. 위해서 중요한 발걸음이다. 허깅페이스는 지금 현재 몇 조 할 거예요? 몇 조 하는 큰 회사인데. 네, 지금 그 시장 가치가 그 회사 가치가 45억 달러입니다 지금. 네. 45억 달러면은 4조, 그렇죠. 그죠? 5조, 6조쯤 되겠네. 6조 원. 네, 아이고, 이런 큰 회사가 또 여기 뛰어드네. 이게 2016년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한 8년밖에 되지 예,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거의 그 2억 3,500만 달러를 23년 8월에 받았으니까요. 그때 45억 달러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지금 더 높아졌겠다. 더 높아졌어요. 예, 작년 맞아요. 일이니까요. 그렇죠. 허깅페이스. 전문가만의 영역이었던 로봇공학을 이제 누구나 도전한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누군가 네. 다 써야 그죠. 네. 떡볶이 장사 네. 할 수 있다. 네. Do it yourself. 그렇죠. 예. 기존에는 대기업이나 연구기관만이 네. 로봇을 개발했지만은 허깅페이스가 나와갖고 튜토리얼을 전부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서 AI 모델 구축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누구나 로봇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네. 이거 뭐 그냥 간단한 회사가 하면 몰라도 허깅페이스가 한다면 믿어야죠. 그죠? 네. 굉장히 큰 회사니까. 네. 미국에서 AI 로봇 공학의 새로운 바람이 이제 불어질 것이다. 허깅페이스의 수석 연구 과학자인 레미 가르다네는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카메라 이미지를 통해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신경망을 훈련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처럼 텍스트 처리하는 것이 방식이 유사하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데 로봇 팔은 비용이 저렴하고 조립이 간단하여서 누구나 쉽게 팔부터 제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3D 프린팅이 필요 없어 더욱 접근성이 높다. 팔도 그냥 이게 뭐 몇 개 가져와서 이렇게. 애들이 부품을 다 만들어 놓고요. 그것도 다 팔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부품 장사네. 예, 그렇죠? 부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부품도 팔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 하는 튜토리얼 그것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로봇을 한번 움직여 봐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에듀케이션이나 가서 도우미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에게 로봇이 뭐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냐 하는 것들을
보급시키는 데는 아마 최고의 그렇죠. 방법일 것 같아요. 학교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 맞습니다. 아, 학교 아이들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좋겠네. 허깅 페이스는 로봇 운동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네. 이렇게 합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허깅 페이스는 튜토리얼 AI 로봇 공학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이정표로 네. 로봇 기술의 대중화, 그죠? 산업, 의료 이런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기대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로봇 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그죠? 로봇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로봇 공학의 민주화, 민주화는 싸게 그냥 모든 사람이 공급한다는 뜻이니까 네, 네. 로봇의 민주화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로봇 공학의 민주화 굉장한 거고 AI 접근, 혁신적인 접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저렴한 로봇 파일 중심으로 하겠다. 네, 네. 네, 우선에는 파일 중심으로 네, 사용자와 친화적인 접근하고 협력, 그죠? 콜라보레이션 하는 AI 데이터 공유 이런 것도 하고 네. 미래의 로봇 기술은 지금 개발 중인 더욱 접근하기 쉬운 로봇을 만들어내고 모스 V1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은 2.8의 비용을 150달러로 낮추고 네, 150달러니까 이게 팔만 네. 팔을 잘 움직이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가 봐요. 그죠? 네. 아무튼 이 일부분이라도 잘 만들어 보면은 그 다음에 다리 만들고 뭐 머리 만들고 하겠죠. 네. AI 로봇의 혁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허깅 페이스가 새로운 튜토리얼 단순한 거 뭐 등장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8만 이렇게 네, 8만 나왔네.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도 싸죠. 130불. 네, 130불이면 13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싼가. 물론 플라스틱으로 만든긴 했지만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제 로봇 하면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그죠. 몇십만 원짜리가 막 나오네. 이제 학교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부탁을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려준 거예요. 네. 여기에 허깅 페이스들이 어떤 모양일까? 허깅 페이스에서 만드는 팔 로봇이 뭐 어떤 모양일까? 하니까 이렇게 보여줘요. 네. 역시 학교네, 그죠? 학교에 네. 아이들이. 요건 좀 비싸 보이네. 네. 아까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허깅 페이스의 러 로봇입니다. 플랫폼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픈소스다. 일단은 포괄적인 튜토리얼을 제공해서 누구든지 혼자 지원자 배울 수 있도록 네, 그렇죠. 실용적인 AI를 응용하고 저렴하다. 그렇죠. 이런 거. 데이터 공유, 커뮤니티 협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커뮤니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많이 팔리죠, 그죠? 그렇죠. 네, 각자가 만드는 데이터들을 다 서로 간에 공유하고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빨리. 그치? 네, 그래서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다. 네, 저 로봇이라고 만들고 뭐 이거는 다른 거 비슷한 거겠죠. 허깅페이스, 허깅페이스 네. AI 기반 로봇 플랫폼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지반 도우미도 지금 할 거라고 합니다. 물건 정리, 청소, 작업. 간단한 요리나 음식 준비 네. 보조도 하고 집안 모니터링 보안도 하고 우리하고 노약자, 아주 비슷해요. 네, 노약자 돌봄 보조. 네. 네. 하지만 러로봇 플랫폼은 구체적인 기능이 아닌 일반적인 AI 로봇을 그죠? 뭐 해서 가능성이라고 이제 네, 잠재적 가능성. 아이고 지금 네. 이제 네. 한 팔로 하는 거는 좀 네, 네.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한 팔이 두 놈이네. 두 놈을 갖다 놓고 이거 두 팔이 됐네. 네. 요것도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려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픈소스로 접근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도 싸고 실용적이고 안전성이 있다. 또 안전한 게 중요하죠. 우리가 네. 훈련에 대해서 가정 환경에 안전하다. 데이터를 또 공유를 한다. 뭐 이런 거 장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고 로봇들도 뭐 다양한 로봇들이 많이 사실 이제 저쪽에서 하더라도 뭐 한국에서 저런 그 어떤 혜택을 입기 어려운데 우리가 마인드봇이 이제 돈들 벌어 가면서 우리도 한국 내에서 저와 비슷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도 그렇죠. 큰 마케팅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죠. 앞으로는 뭐 그 공익적인 일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뭐 CRS니 뭐 시작해서 또 남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그럼요. 해야 됩니다. 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우선은 지능도 중요하고 말하기도 중요하고 시각도 중요하고 얼굴도 중요하고 골격도 중요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각각 잘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로봇에 그래요. 이렇게 요거는 아시모네 아시모 일본 거 일본 거 그 옛날 초창기에 만들었던 로봇이 그죠 이런 거 그 이상한 나라의 그 앨리스에서 나오는 그 강통 로봇 그 초기에 만들었던 거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하면서 허깅 페이스가 참 놀라운 일을 한다.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AI가 DIY 로봇 공학으로 이제 바꾸린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뭐든지 만들어야 되고 허깅 페이스에서 아까 갈데네라는 사람이 그 민주화를 하겠다. 로봇 로봇의 민주화 누구나 다 쓰고 다 만들고 다 그렇죠. 개발하고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도록 다 하겠다. 메이커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용자들이 주도할 수 있는 민주화를 만들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150달러에 3D 이제 필요 없이 자 놀라운 거 이건 내부 고발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부 고발자 한 명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고발자들은 대부분 상당한 고초를 겪는다. 그죠? 안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그냥 그죠? 야단치거나 고초를 주기도 하는데 이제는 로봇이 나오면 로봇이 안에 있는 내부 고발자가 되면은 로봇을 때리겠어요. 로봇을 그저 학대할 수도 없고 참 큰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그 드라마로 나온 감사합니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감사팀에서 모든 서류들을 감사합니다라는 다 게 언제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아주 그 굉장히 TV에서 TV 시리즈로 나왔는데 감사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설회사의 감사팀이 회사의 내부 비리들을 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징계를 하고 또 퇴사도 시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가 말이죠. 사람이 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했죠. 예,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로봇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 로봇이 예를 들면 그 우리도 회계 감사도 받고 뭐 프로젝트가 있으면 돈이 어떻게 가고 들어가고 하는 모든 계획자 그거를 AI가요 다 보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또 이 회계 같은 것이 어떻게 진행돼 이거를 다 보면 아 이거는 약간의 비리의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을 AI가 다 발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내부 고발자가 AI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이제 조금 더 지금 설명하시면은 거기에 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요. 초기에 나오는 거는 전부 양날의 칼날이다. 글쎄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의회에서 정원하는 로봇 고발자. 요거는 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좀 그려준 거고 로봇 고발자가 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고발자는 부패를 폭로하고 대치하고 이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개념인데. 감사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감사팀을. 로봇은 공정한 정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인간 고발자의 그 취약성이 있죠. 인간 고발자는 그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그런 그렇죠. 소개적 지식과 대중의 지식 차이를 격차를 메꾸어서 얘들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안 바뀔걸요. 사람은 그저 절대 안 되죠. 사람은 그냥 엄마가 와서 아버지가 와서 너 제발 그만해라 야 그건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나쁜 거야. 나하고 친한 사람은 어떻게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고발에 AI를 사용하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로봇 개체는 잠재적인 고발자를 종종 막는 인간의 두려움과 망설이지 않는다는 얘기. 그렇죠. 압력에 그죠. 당하지를 못하는데 얘들은 뭐 그냥 끔찍없이 그죠. 그리고 법적인 결과, 추방,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피해도 걱정 안 해요. 이런 뭐 이 감옥에 가도 받자지 그죠. 감옥에 받아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잖아요. 로봇은 두려움이 없다. 로봇은 그죠. 민감성이나 연루된 사람들이 또 뭐 그 회유를 한다든가 이런 거 그럴 수 있어. 회 먹이면서 회유한다든가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재밌는 예.
둘째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비할 데 없는 능력 때문에 고발 환경을 그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간 고발자가 수백만 개 문서의 패턴에 연결을 식별하는데 어렵지만은 얘는 잘한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분석을 뭐 끝내게 한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미묘한 폭로가 가능해서 인간의 관찰을 피할 수 있는 복잡한 이런 인간은 못하는 그죠 이런 부패 그물을 발견한다 잠재적으로 이러한 로봇 고발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편견 없이 아무리 친해도 그죠 나쁜 거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성향에 관계 없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런 명예에 대한 욕망 없이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부정 행위를 고발합니다. 사기 어려워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 이게 사실 그 이런 AI가 그 텍스트를 모든 걸 또 읽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비전을 보더라도 그걸 텍스트화시켜 갖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요즘은 모든 자료들이 다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AI가 이제 그런 걸 가능하게 된 거죠. 전부 이렇게 뭐 손으로 적는 걸로 돼 있으면 AI가 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진 시대가 오게 된 거죠. 모든 걸 다 읽고 그죠? 네, 다 읽고 인간보다 수십 억만 배로 빨리 읽고 다 읽고 정확하게 읽고 예. 윤리적인 실용적인 이런 고려 사항에서도 얘들이 그죠? 우수하다. 그죠? 잠재적인 구현 기능은 흥미진진하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고급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맥락 리앙스를 이해해버리니까 얘가 AI가 그죠 그래서 암호화 방법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익명으로 발견된 사항을 전파할 능력도 있고 진실을 없애려고 억압하려는 시도와 관계없이 대중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로봇 예, 투명성과 책임성이 특히 강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한 잠재적인 이런 영향력이 있게 된다로 로봇 고발자가 많이 나오면 모든 곳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AI 마인드봇을 투입해서 로봇 고발자를 많이 만들면 앞으로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그렇죠. 깨끗하고 그죠 거짓말하는 사회가 아닌 깨끗한 사회가 올 거다 윤리적인 실질적인 이런 고려 사항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 신명화가 온 다음부터 그죠 옛날에는 뭐 우리가 차명으로도 쓰지 않았습니까? 금융 신명화가 그 혁신적인 그 일이었거든요.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그 AI가 내부 고발자가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CCTV가 있으면 알아서 우리가 CCTV 앞에서 부정행위나 나쁜 짓을 못하는 것처럼 이제 저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점점 우리가 스스로 야 이거 내가 이런 잘못을 해봐 들킨다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스스로 그죠. 네. 맞아요. 누가 날 보고 있으면 나쁜 짓 안 하죠. 그래서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이 꽤 커질 것 같다. 로봇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변조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 인간이 자꾸 변조하거나 그냥 그렇죠. 그 로봇을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이러한 고발자는 해킹이나 그 리부팅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호장치를 그 설계를 해서 그 리부팅 해가지고 다시 그죠 얘가 고발 안 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설계를 해가지고 딱 못하게 또 해놔야 되고 그런 준비도 있어야 된다. 심지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파괴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런 거를 못하게 파괴할 수 못하게 또 해야 되고 지금 교수님이 이 지금까지 장점을 얘기하다가 지금 단점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AI가 그 어떤 자료를 딱 볼 때 우리도 어떤 때는 숫자를 잘못 입력할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영어를 하나 더 쓴다든가 근데 그러한 자료를 만약에 읽어드렸다가 오류가 나왔는데 그 오류, 이게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 그걸 그냥 바로 사람들에게 알려보면 이 사람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 해킹을 들어가서 자, 그 AI가 나의 비리를 지금 보고 있어. 난 분명히 걸릴 것 같아. 그러면 해커를 써서 거기 들어가서 나의 비리를 다 없앨 수도 있고 그러한 나쁜 그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뭐 준비할 게 많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고발자. 로봇 고발자는 사회 거부논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영향력이 노출되고 뭐 도전과 반론이 많다. 네, 많죠. 뭐 네. 아까 말씀드린 아닙니다. 네. 고발자 개념은 흥미롭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준비도 있어야 된다. 윤리적인 네. 지침을 잘 해석하도록 해야 될 거고 부패한 기관 자체 등 나쁜 행위자들을 AI 고발자가 네, 전복하려고 전복하려고 네. AI 고발자를 못하게 막으려고 또 막 시도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발자가 이제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적이니까 예, 어떻게 발전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SI가 2027년까지 도래한다라고 벤고르 체리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27년, 29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초일 인공 일반 지능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빨리 도달할 것 같기도 하다라고 Benefit AGI Summit 이거 제가 갔다 온 거예요. 네, 갔다 오셨죠? 예, 예. 네. Benefit AGI에서 폐회사에서 컴퓨터 과학자이자 자파전 애호가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거 번역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네네 내가 아니고 AI가 지금 써준 겁니다. 벤그르체 사람 아무튼 이게 지금 생태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네 생태계 온갖 거 다 하거든요. 네네. 생태계 네네. 그 생태계 그 밑에 하이퍼사이클이라고 또 네네. AI 박스 만드는 뭐 AI 링 만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뭐 이런 회사도 있고 뭐 그 블록체인 회사도 있고 게임 회사도 있고 거기에 네시 다문화가 노래하는 그죠? 그렇죠. 잼 갤럭시도 있고 자파점입니다 그게 네. 온갖 거 다 하는 그 에어가 네. 사람들이 벤글첼은 사람들이 2029년이나 30년까지 인간의 수준의 초연적인 이런 구출에 높지만 이게 2029년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이야기했느냐 하면 싱귤래리티 대학교의 총장인 그죠? 그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2029년 레이 커즈와일이 2029년에 싱귤래리티가 와서 2045년에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싱귤래리티라는 네. 거는 지금 예, 지금 현재 우리의 AI의 브레인은 마우스 브레인이에요. 지혜 네. 브레인인데 2029년이 되면 원 휴먼 브레인 네. 인간의 브레인하고 똑같아지고 2045년이 되면 올 휴먼 브레인즈 지구 전에 있는 80억 개의 브레인을 다 합쳐놓은 거하고 똑같이 또 브레인이다. 네. 이게 29년이거든요. 근데 벤고르첼은 더 빨리 온다. 더 빨리 온다. 2027년이 실현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왔다. 이미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스트로베리라는 거를 오픈 AI에서 이제 막 만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저희 AI 넷에 AI 넷에서 스트로베리, 오픈 AI의 스트로베리가 나오면 그게 이제 GPT-4가 아니고 GPT-5고 네. 세상을 완전히 또 처음에 GPT 나왔을 때처럼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올해 말 또는 올해 가을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서 샘 알트만은 그 스트로베리가 나오면 또 AGI가 나온 거다. 그죠? 2027년보다 더 빨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샘 알트만하고. 점점 더 빨라집니다. 네, 지금 이제 AGI든 뭐 ASI든 이제 사람을 능가하는 AI가 나오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쓰일 수 있냐는 대부분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이기 때문에 점점 사람과 유사한 또는 사람을 뛰어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탄생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그죠.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뭐 너무 많은 걸 배워야 되니까. 네. 싱귤래리티 넷의 설립자는 이게 바로 벤고르첼이고 AGI가 인류 문명의 모든 지식을 결합한 AI를 의미해서 곧 이제 ASI로 AGI가 이제 거의 다가왔죠. 그리고 ASI로 될 것이다. ANI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에서 하나밖에 못해요. 자율차를 운전하거나 파드를 두는데 네.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밥도 지어야지, 애도 봐야지, 교육도 시켜야지, 내가 회사의 CEO로서 모두 해야지 온갖 걸 다 생각하는데
ASI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는 저희 미래학자들은 아직 20, 30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슈퍼 AI이기 때문에 그게 날아다니는 슈퍼맨 하고 날아다니는 그리고 뭐 그저 우리 그 경찰 그 뭐였죠? 예, 죽으면서 나 I'll be back 이렇게 하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나 슈퍼맨이 이제 탄생한다. 인간이 슈퍼맨이 될 것이다. 그건 아직까지 좀 네, 남았다. 네. 하지만 이것도 빨리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아무도 인간 수준의 인공 일반 지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곳에 도달할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없다. 벤골이 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은 알려진 미지의 것들과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들이 있는데 언제 그와는 도달할 네.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향후 3년, 8년 이내에 인간 수준의 AGI에 도달할 것이다. 벤골이 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2027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뀝니다. 그죠? 네. 그때 되면은 이제 기계가 AGI가 오니까 그죠?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3년 안에. 그래서 지난 가을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셰인 레그는 2028년까지 인간이 AGI를 발명할 확률이 50대 50. 10년 이상 예측을 대풀이했지만은 트위터의 대부인 이 그 전 구글 직원인 제프리 힌튼은 AGI가 5년 내에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뭐 아무튼 벤골 체리 AGI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니까 특이점 하고 아무튼 2027년에서 2029년 그 사이에 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봅니다. 지난 몇 년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벤골 체리와 그의 동료들이 묘사한 AGI는 호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2013년에 2012년인가 AGI라는 책을 냈어요. 이만큼 두꺼운 거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만큼 두꺼운 책을 번역을 못해. 너무 어려워서 번역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AI가 빨라가지고 엄청난 양량을 집어넣고 번역하라면 하는데 옛날에는 한 페이지 번역하면 또 한 페이지 번역해야 되고 계속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안 되더라고 때. 고생하셨네. 네. 그때 이제 번역을 우리가 떼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ChatGPT가 작년에 나오면서 LLM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죠 이제는 호황된 꿈이 아니고 이제는 아 AI, AGI 다 올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내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 인간 수준의 AGI 도달하면은 AGI가 자신의 보수주의에 벗어나 자기의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한 몇 년 안에 AGI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AI의 선구자인 벤골 체리 말했다. 제약을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나 또 인간이 또 여러 가지 또 ASI까지 가는 여러 가지 또 길 속에서는 우리가 또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네. 예,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한승수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UNEIR을 지금 만들고 있고 예 UNEIR에 그 투피 살리바가 옵니다. 오게 됐고 네. 벤골젤도 온다 그랬어요. 네, 네. 벤골젤도 올 것 같아요. 한 70% 80% 급한 일이 없으면 나오고 그 샘 알트만은 지금 아직은 자기도 오고 싶은데 네. 예. 누가 오면은 자기는 안 오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벤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자기가 하겠다. 그러지 마라. 못 오겠네요. 예,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AGI 시대가 오면은 UN에서 약간은 이게 그 스피드를 좀 조절을 하면서 규제할 거는 하면서 네. 해야 되는데 왜 이 UN에 예, 그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정말 이제 강건한 그 AI에 대한 반대주의자들이 이거를 확 잡아버리면 너무 어렵게 그죠 발전을 못하게 해버려서 전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네네. 아예 차라리 벤 같은 이제 그 개발자들은 decentralized AI 해서 누구나 다에게 전부 다 민주화시키겠다라는 네, 게 네. 기본 의식이기 때문에 아예 당신네들이 와서 덜 제약
제한적인 리스트릭션이 좀 적은 그죠 그런 규제를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막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참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도 정말 중요하신 이거 배영훈 선생님하고 AI 고발자도 나오고 그죠? 글쎄요. 네, AGI도 다가오고 뭐 네.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를 네. 지금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렇죠. 저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이거 한 100개 정도 중에서 이렇게 한 서너 개를 간추려서 지금 예,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꽁꽁 네.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